관객 교과에 혹시 만족하셨는지요? 네, 만족합니다. 오늘 저희 질문사님 물어봐라. 아, 앵나랜드 마리아. 원 풋볼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겨우 뭐 이겼는데 이기긴 했는데 조금 뭐 어렵게 이겼습니다. 혹시 베트남의 공격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만족합니다. 또 진 기자입니다. 상대 필리핀 팀은 후반전에 중앙 수비수 교체했는데 우리도 그 수비수 교체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요? 지금 일주일밖에 시합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 이 경기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부상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이 결과가 지금 뭐 그 어떤 시 그 어떤 그 리허설하는 어떤 경기이기 때문에 뭐 부상 당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선수들이 최소한도 체력적인 부분을 검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숙중을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수비수도 그렇게 체력 소모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시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언론에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바로 잡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포인 15일에 합류를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9월 달에 공포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팀에 같이 합류할 수 없다는 걸 저한테 이사를 밝혔고 나도 동의를 했고 협회에서 공포인한테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협회와 나는 공포인을 합류 안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공포인 훌륭한 선수입니다. 또 개인의 장래에 대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포인 개인의 장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존중합니다. 전비엣 기자입니다. 혹시 단반하우 황득에 대한 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시합 전에 기자에게한테 이야기했지만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업무팀한테 보고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AFF 샵도 아닌 샵에서 신선 경기에서 무리하게 투입시킬 필요 없어서 오늘 쉬겠습니다. 원 풋볼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 보면 감독님께서 삐란 그 오른쪽 풀백에 세우시는 거고요. 혹시 이거는 전술적인 의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대회 들어갈 때 감독님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우리가 23명의 선수는 2배수로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골키퍼는 3배수고. 그렇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모르고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최악의 상태에서 어떤 것들 가동 테스트를 해보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또 배다는 주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 상황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시동을 가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맞아. 배다는 주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왜? 그렇지만 어떤 최악의 측면에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본 것입니다. 봉다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관중별로는 없는데 감독님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느낌적으로 되시는지 감독님 없는 거 뭐
뭐 관중이 많으면 뭐 선수한테 많은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뭐 그거는 제가 뭐 간할 일은 아니고 그 뭐 또 날씨도 춥고 뭐 이래서 뭐 우리 축구 팬들이 뭐 경기장 많이 안 찾는 것 같은데 뭐 저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개의치 않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은 필리핀 감독님이 저희 베트남 팀에 약점이 없다고 발언하셨는데 그래서 감독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이번 경기 끝나고 코치들이랑 어떻게 뭐 우리 팀을 개선할 수 있을 건지 생각. 어느 팀이라고 약점 없는 팀이 어디 완벽한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뭐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고 다시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또한 뭐 상대 감독님이 뭐 이야기 우리한테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뭐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또 오늘 경기로 봐서도 상대가 지역방으로 이렇게 공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공격의 실마리를 잘 못 푸는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며칠 기간 남아 동안에 출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네, 이해했습니다. 상대가 수비 지역을 공간을 주지 않고 네. 자기 진영에서 수비할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실마리를 못 풀어나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또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우 반귓을 감독님이 한 90분을 뛰기 썼습니다. 그래서 뭐 반귓은 뭐 부상하고 회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그걸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귓의 오늘 경기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귓을 도르트문트의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인이 뛸 수 있다 그랬는데도 제가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기는 기자분이 직접 우리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또 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무진에서 MRI 찍고 모든 완벽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출전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의무진에서 충분히 뛸 수 있다고 하고 또 본인도 충분히 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출전을 시키고 절대로 제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구에서 뭐 버리그에서 검증받은 선수이지 않습니까? 나는 선수를 혹사시키는 감독은 아닙니다. Tôi thì không phải là huấn luyện viên trưởng mà độc đoán đưa ra những cái chỉ đạo hoặc những cái chỉ thị đối với vận động viên. Chúng ta sẽ kết thúc phần trao đổi đây. Cảm ơn các bạn. Thang công chức 기자회견은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 AFP에 들어가면 화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통역을 왔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통역을 시킨 것입니다. 당, 정말 뭐 봐봐. Thank you. Weak point is a weak point of Vietnam. Weak point. Yeah. Well, of course, when you go play a game, you have to do some research about the opponent and even. Okay, for us it's a very important game today, but our objective is in the cup, it's Mitsubishi, so I think Vietnam helped us to be ready for Mitsubishi Cup, so this first of all then. I think, I say to the coach, to Coach Park of Vietnam, I say, I really love his team, I really love your team, this team plays very good. When they have the ball, when the team has the ball, they play
good possession, smart possession. They have very skillful players in the middle. They have smart wingers, good strikers, good keeper. So it's an amazing, amazing team. Then the weakness of them, I thought we could find some in the building up for us, or when they don't have the ball. But today, I think in the first half, Vietnam did it very good. So they press, the pressing of Vietnam has been very good. I think we could beat the pressure easier. We could not. I think so. I expect to have to find one weakest point in there. I didn't. But then when a team is like pushing you so deep, then you have to exploit the counters and the spaces in behind. That's what we tried, but it was very difficult. Vietnam is really strong. Hey, you guys beat Borussia Dortmund 2 weeks ago, so you have to be proud of the team that you have right now. Yeah,